내가 올바르게 창작하고 올바르게 나누는지 제발 좀 참전해달라는 사람들의 모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작권 참견장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은 21살 대학생 이영상 씨인데요. 그럼 영상 씨는 나보다 연상인가? 아, 시작부터 이 몹쓸 아재 개그 덕분에 스튜디오가 덥지는 않았네요. 그럼 저는 사연을 마저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이름 따라 살아간다는 말도 있듯 최근 영상 편집에 꽂혀버린 대학생 이영상입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뭔지 연상되시나요? 아니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영상, 연상. 와, 정말 최고의 라임. 사연을 뒤집어 놓으셨다. 어쨌든 저는 평소에 인터넷 자료나 책을 찾아보면서 부지런히 편집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보는 것만큼 실력이 빨리빨리 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친구들과 다녀왔던 여행에서 찍은 영상들을 모아서 예능 같은 느낌으로 편집하고 있는데요. 오, 멋지다! 문제는 제가 찍은 촬영본만 이어붙이자니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작업을 하면 할수록 방송 프로그램, 인기 유튜버들의 영상에서 재미있었던 부분들을 떼다가 제 영상에 붙여넣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요리도 다양한 재료를 듬뿍 넣어야 맛있듯 다른 사람들의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편집하는 과정이 영상의 재미요소나 완성도를 더 높여줄 것 같았다거나 할까요? 딱 몇 초 정도고 길어봐야 1분? 어차피 짧게 짧게 갖다 쓰는 거고 유튜브에 올려도 저나 제 친구들밖에 안 볼 텐데 비영리 목적이면 이렇게 편집해도 저작권상의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창작이와 나눔의 참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레디 액션! 물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숫자로 몇 초까지 썼으니 괜찮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영상을 몇 분 썼느냐에 상관없이 이건 현행 저작권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 편집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참견 결과는요? 다른 사람의 영상을 편집 소스로 활용할 땐 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자!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날까지! 저작권 참견은 계속됩니다! 쭉!